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저희 6.25 전쟁에 대해서 인식조사로 전화드렸는데요. 한국갤럽의 X입니다.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? 예. 네, 감사드려요.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시나 도만 말씀해 주십시오. 뭐 서울, 제주도, 대구 뭐 이런 식으로요. 인천요. 네, 감사하고요.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? 60 하나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먼저 그 선생님께서는 6.25 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남한, 북한, 남북한 모두 미국, 소련, 중국.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, 그게? 아, 네네. 아니, 네. 인식조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. 야, 대한민국 국민이에요, 그게. 지금 질문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세요? 어디서 왔어요? 이북에서 왔어요. 질문이, 그 질문이에요, 그게. 아, 네. 질문 아니죠, 그게. 그 어떻게 그게 질문이에요, 그게. 한국 개념이란 데가 그런데. 아, 예.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의뢰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요, 선생님, 저희가. 아니, 국가관도 없어요.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네, 망했네.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나. 어떻게 그럼 진행을 어떻게 여기까지만 할까요? 아니면 더 계속할까요, 선생님? 한국 계렙이라는 동네하고 그거 보훈처? 국가보훈처요. 국가보훈처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그런 짓이나 엉뚱한 6.25 사변이 어디서 일어난가 그걸 묻는 국가보훈처가 그게 국민의 세금 받아 할 짓이에요? 아, 그 6.25 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인데요. 아니, 아가씨, 그 질문이라고 하세요, 그거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죄송합니다.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